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신앙생활도 은혜 없이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죠. 이걸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자녀를 내가 열심히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또 학원에도 보내고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은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내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서 밭을 일구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어요. 그리고 또 잡초가 나면 잡초도 제거하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농부가 이 하는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햇빛을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마찬가지 않습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에 좋은 것들을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그 건강에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도 내 아무리 노력과 열심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예배에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가 기다려지고 봉사하는 것도 힘든 줄을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해봐요. 아, 교회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 봉사하고 이런 섬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은혜 받으면 매 순간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잘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이 드는지 애써도 잘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죽을 것 같은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은혜가 임하면 삽니다. 망할 것 같은데 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합니다. 살 것 같은데 죽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 36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은혜를 받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사람도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은혜를 받으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의외로 많더라고요. 은혜는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누구예요?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뭐 하더라?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예수님 그 안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죠? 17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를 못 받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 주신? 제일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주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저는 아니 교회를 은혜의 보급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은혜를 배급하고 은혜를 보급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은 저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급소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다녀야 은혜를 받냐? 은혜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교회를 다녀. 그러면 은혜가 없는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 가서 은혜를 못 받아. 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에스겔 48장, 47장에 그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침을 받고 열매 맺지 못한 것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게 뭐로 올라오면 교회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성령의 강수가 흐르는 교회,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여러분 보혈의 강수가 흐르는 그런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에서 그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걸 모를 때는 어떻게 돼? 야 교회는 다 똑같아. 여러분 절대 교회가 똑같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있고 은혜가 있긴 하지만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냐?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교회도 그렇듯이 주의 종들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충만한 종, 성령 충만한 종을 만나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도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한다? 절대 내 영혼이 은혜받지 못합니다. 정말 그 종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성도들한테 끼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데 주의 종이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가 없는 교회인가, 이 목사님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종인가 아닌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교회는 은혜 없는 교회다, 또 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그런 교회 다녀봤자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절대로 믿음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럼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신앙생활 힘들죠?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인생이 힘들죠? 내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교회 다녀도 은혜 못 받겠다? 이 종 있는 데서 신앙생활 은혜 못 받겠다? 그럼 과감하게 그런 교회는 옮겨야 돼. 은혜 있는 교회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종 있는 데로 가야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모든 것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통해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와서 언제 은혜 받았다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은혜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 안 읽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 못 받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통해 은혜를 주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받을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은혜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이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을 받으면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던 분들 알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진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냐고요?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 축복된 인생을 사느냐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죠. 축복된 만남은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삶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농부라고. 그럼 농부가 비료를 주고 농부가 물을 주고 이런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줘도 그건 가지에게는 뭐를 통해서 가요? 포도나무 가지. 이 가지는 우리인데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래.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예수님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믿긴 믿었는데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돼? 어떻게 보면은 바람이 불었어. 그럼 가지가 꺾여져 가지고 달랑달랑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꺾여진 가지처럼 달랑달랑 하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와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겨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은혜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저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제가 알아요. 제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나는 목회를 못하겠구나. 아니 일주일 동안 은혜가 좀 고였다가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그 고인 은혜를 퍼주고 나면요 항상 내 심령이 공허한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는데 이거는 생수의 강이 아니라 조그만 옹달샘 같은 우물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옹달샘에 있는 거 물을 좀 퍼버리면 그 바닥이 난 것처럼 항상 그런 마음이 되는 거야. 야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많은 영혼을 그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냐.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설레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날들이 수도 없지만 수 없는 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먹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했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퍼주고 또 퍼줘도 아 이제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면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해. 그런데 은혜 없는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은혜 없는 목사님 밑에서 은혜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는 거에 가장 많이 베푸는 시간이 언제? 예배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은 그만큼 은혜 받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야 되겠죠?
은혜가 충만한 뭐 금요철에 오면 여러분 막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 충만한 종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부흥에 있는데 그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종이 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종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거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런 은혜가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아, 은혜 받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은혜 받을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고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이 뚜껑을 열어놓지 않고 닫아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안에 비 한 방울 안 들어가죠?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그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야 내 심령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일이 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렇게 병을 의학적으로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쳤던 그런 병이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가 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 은혜 받을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아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때를 따라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어저께 은혜 받았어. 또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네. 지난날에 은혜 받아 그것만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거 할 때는 그때도 또 저거 하면 또 그때도 다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뭘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도 뭐 해야 돼?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내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에 충만한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내 열심만 가지고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즉 그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1년이면 사람들이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백 명씩 오죠. 그런데 이런 교회는 드물죠. 코로나 상황일 때. 근데
그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천 몇백 명씩 오고 이 전도 성령바람 전도축제 이런 거 할 때는 한 3천 명씩 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와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만 정착을 해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건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뭐 사역자들이랑 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은 안 되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그냥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막 은혜를 베풀어 달라가면서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세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막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니까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후손들이 은혜 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지금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야 다 받았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분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제가 없는 줄로 믿는데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분 있으면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먼저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사모하고 은혜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 기도해도 하나님 뭐 은혜도 안 베풀어 주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은혜 받을 때 너무 응답이 빨리 안 오니까 막 제가 너무 막 헐떡거렸어요. 곧 죽을 것 같아 막. 너무너무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까지냐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되고 야베스의 오늘 또 기도했잖아요. 축복.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야고보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조금 은혜 받았어. 성령 은혜 받았어. 조금 물질의 축복의 은혜를 받고 무슨 은혜를 받았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아. 더 큰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물질 축복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더 낮아지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러면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좀 성령 주만 받고 조금 무슨 뭐 돈 좀 벌고 막 이렇게 뭐 무슨 형통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교만해지는 경우 많아.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의 문이 딱 닫혀버려요. 그러면 그 은혜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내 삶은 안 풀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언제 교만합니까? 잘 나갈 때 교만하잖아요. 잘 될 때 교만하잖아요. 더 높아질 때 교만해. 아니 자기가 뭐 잘 되지도 않고 높아지도 않고 잘 된 것도 없는데 교만합니까? 교만해봤자 그건 교만할 수도 없고. 근데 대부분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럴 때 높아질 때 교만한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더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주시냐?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서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 감사할 거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그 삶에 내가 이런 어떤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병들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병들어가지고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서 깨닫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될지.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상의 3분의 1이 이 굶주리고 있어요. 3분의 1이. 그런데 70년 전에 그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엄청난 번영을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된 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얼마나 국력은 미국이 세계 최고죠. 그렇지만 개인의 삶의 어떤 이런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베풀어 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아. 그리고 은혜 주신 것마저도 취하여 가신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7장에 잘 알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다 9명은 그냥 자기 집으로 달려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해. 아,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거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이 한 사람이 왜 없느냐? 아, 그래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10명이 은혜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고. 그거 볼 때 그렇게 어떤 분은 표현을 하시더라고. 감사도 11조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감사하십시다. 항상 여러분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11조 하면 11조만 하지 말고 그건 의무야. 그리스도인이었어. 그것만 하지 말고 꼭 감사한금을 얼마가 됐든지 꼭 적게 든지 할지라도 감사한금을 꼭 곁들여서 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고. 그게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해요.
제가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항상 이제 주일날이나 다른 때는 이제 이게 뭐하자면 주일날이나 금요체라는 꼭 제가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생활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첫째, 뭐 한 사람? 겸손한 자에게. 은혜 받았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어떤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일. 근데 그런 시험이 올 때, 욥에게 엄청난 시험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낙심해 버렸으면 더 큰 은혜 못 받죠. 근데 그런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도 감사하고 그 시험을 이겼어.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왔는지 몰라요. 아멘. 아, 여러분도 정말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받기 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기 전에는 꼭 이런 시험의 과정들이 있어. 오늘 성경의 그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 후에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뒷전이고 다른 거 먼저 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일도 쉽게 돼. 그러나 은혜 안 받고 내가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건강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진짜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치료받고 다시 회복되어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부흥성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특별한 그런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뜨겁게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치유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